규칙적으로 웨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부상이나 질병 혹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일로 당분간 헬스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당수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 일주일 내내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가지 못한다면 근육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 근손실은 상당히 빨리 시작됩니다. 2013년 영양 리뷰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대부분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신체 활동이 극도로 제한될 경우에는 단 일주일 만에 1kg 이상의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병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부득이 침대 요양을 하거나 또는 부상 등으로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근육량과 근력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는 1940년대부터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근육과 근력의 손실은 신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과 식욕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백질 분해율은 증가하는 반면에 단백질 합성률은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발표된 20대 초반의 건강한 젊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단 일주일만 병원에서 침대 생활을 하여도 근육량이 약 1.4kg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1993년 스포츠 운동의 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중지하지 14일 만에 속근섬유 면적이 6.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1년 스칸디나비아 스포츠의 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젊은 남자들이 30일과 90일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뒤에 웨이트를 중지하였더니 3일 만에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인 미오스타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단 10일 만에 앞서 운동으로 획득한 속근섬유 면적의 거의 50%가 손실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제 근육량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즉, 근육량을 측정할 때 근육에 포함된 글리코겐과 수분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99년 스칸디나비아 스포츠의 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근육 100g은 글리코겐을 최대 4g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리코겐 1g은 수분 3g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글리코겐이 근육 사이즈를 최대 16%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1985년 스포츠 운동의 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5개월 동안 운동을 한 뒤 4주간 운동을 중지하였더니 첫째 주에 글리코겐 수치가 약 20% 감소하기 시작하여 4주 만에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근육 내 글리코겐과 수분의 변화가 운동을 중지한 뒤 발생하는 근육 사이즈 감소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유럽 응용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도쿄대학교 연구를 살펴보면 한 그룹은 24주간 연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다른 한 그룹은 6주 운동과 3주 휴식의 사이클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24주째에 두 그룹의 근육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운동을 중지하게 되면 근육 사이즈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 실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 내 글리코겐과 수분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며 설사 운동을 3주 정도 중단하더라도 바로 운동을 재개하면 지속적으로 운동한 것에 거의 근접한 근육 사이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13년 루마니아 스포츠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운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3주 이하의 운동 중지는 심각한 근육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3주 이하의 운동 중지 뒤 운동을 재개하게 되면 더 많은 근육 사이즈 증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스트렝스 컨디셔닝 리서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2주 동안의 운동 중지는 근육량과 근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한 사람의 경우에 2, 3주 정도 운동을 중지하여도 근육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근육량 증가와 손실은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근육 손실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나 질병 또는 학업이나 업무 등으로 4주 이상 장기간 운동을 중지하게 되면 서서히 발생하는 근육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침대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은 근육 손실을 급속하게 가속시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육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2011년 스포츠 운동의 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회 총 16주를 운동하고 난 뒤에 32주에 걸쳐 한 그룹은 운동을 완전히 중지하였고 한 그룹은 일주일에 1회만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32주 뒤 두 그룹의 근육량을 비교한 결과 일주일에 1회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즉 기존 운동 볼륨의 3분의 1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한 것입니다. 2011년 스포츠 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시기에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2g까지 늘리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2013년 영양 리서치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의 약화로 발생되는 근육 손실을 막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4주 이상의 운동 중지로 발생하는 근육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중지와 재개 이런 사이클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사람에 비하여 근육 사이즈가 줄어들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